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안녕하세요. 노부부는 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예. 두 분 이미 노령연금 수령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수령하고 계시다고요? 예. 5개월 전에 이미 신청하셨어요. 그래요? 저 어르신들 지금 노령연금 그 수령하고 계시다던데요? 그런 거 신청할 적이 없어. 아, 그러세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저희한테 보관된 서류가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확인 한번 해요. 예. 미운주 씨가 대리인으로 신청하셨는데. 미운주 씨요? 예. 미운주 씨라면은 우리 며느리. 며느리 되시죠? 전혀 모르셨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신청하셨던 신청 서류고요. 예. 이게 미운주 씨가 위임장 받아가지고 작성하신 위임장이에요. 노부부는 쓴 적이 없다는 위임장. 둘째 며느리는 얼마 안 되는 시부모의 노령연금마저 몇 달째 가로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며느리 류 씨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그 저희가 좀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시부모님이 좀 재산을 좀 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걸 내가 달란 것도 아니었고. 네. 어머님 아버님 알아서 주신 거예요. 당신 아들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제가 뭐 돈에 뭐 욕심 있는 줄 아세요? 욕심 없어요 돈에. 그 며느님이 시부모님을 좀 시부모를 향한 폭언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뭐 성격이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제가 뭐 잘해드린 것도 없어요. 맞아요. 뭐 내가 나쁜 년이죠. 뭐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뭐 그런 식으로 말한 거는. 근데 어머님, 아버님도 저한테 잘한 거 없어요. 제가 분명 잘 모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약속이요? 큰아드님한테 1억 주신 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돈 욕심이 없다더니 큰아들에게 물려준 재산 때문에 시부모를 원망하는 둘째 며느리. 그 시부모님 노령연금은 왜 대신 신청하셨죠? 누가 그래요? 네? 네?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돈으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받아봤자 모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목돈으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뭐 잘못됐냐고요. 목돈보다는 현재 지금 시부모님들이 다니는 행색이라든지 뭐 좀 드시는 것도 좀 시원찮게 드시는 것. 내가 알아서 다 준다고. 알아서 다 모아서 줄 거라고. 왜 간섭이야 왜. 잘못이 드러나자 오히려 화를 내는 며느리.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